6월 2일입니다. 수요일이고 밤 10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여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지금 밤이라서 이렇게 꺼멓게 시커멓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이 거슬린 상황이고 이제 저는 이제 흑인의 비주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시즌을 맞이한 거죠. 낮에 개인 운동할 때는 반바지 반팔 티셔츠 입고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부시맨처럼. 조국 씨가 책을 냈어요. 조국 씨는 글쎄 유감스럽게도 제가 조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조국 씨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어가지고 참 난감하고 또 유시민 씨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어가지고 참 난감하죠. 혹자는 유시민 씨의 이름 사이에 유사 시민이다 이렇게 붙여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국 씨 앞에 인민조국 씨다 이렇게 이제 붙여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부릅니다만은 이 조국 씨가 이제 책을 냈는데요. 조국 씨는 국민 밉상이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러나 또 한 일각에서는 조국 씨의 차를 물티슈로 닦아주는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극명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나뉘는 겁니다. 조국 씨의 이번 책은 당연히 제가 안 사보겠지만 예전에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다시 들춰보기 싫어가지고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떠오르는 내용만 잠깐 언급하자면 칠레의 노선을 따라가야 된다. 예, 남미형 공산주의 체제였죠.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엔 대한민국은 수구 보수 세력과 개혁 진보 세력이 있고 그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진보 세력이 자기들 말로는 진보 세력이 좌익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여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는 말은요 장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몇 차례 나왔는지 모를 만큼 거듭 반복되어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것이 명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 성향도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물티슈로 그 사람의 차를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한민국이 극명한 이념 분쟁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조국 씨는 추미애 씨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굉장한 애국자기도 해요. 야당 의원 100명이 해내지 못할 역할을 국민의 공분을 끌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애국자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보면 일각에서는 한 대 주패주고 싶다,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적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적 보복이 허용이 되면 세상은 야만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그 여성 고모라고 하는 그 살인 용의자 그 여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 그 다음에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소했을 때 차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차를 막 내려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사적 보복이라고 합니다. 사적 보복은 근대 국가에서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적 보복, 또 다시 말하면 제도화된 보복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보복이라고 한다면, 예, 국가는 폭력을 독점합니다. 경찰력, 군사력, 그 다음에 인신 구속력, 그 다음에 세금이라고 하는, 세금 징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부분을 강탈해 내오기도 하죠. 그나마 인간이 지금까지 구축해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막스 베버는 국가란 물리적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인간 공동체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은 한강에 무슨 사건이죠.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력에 미흡한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제 뭐 유튜버들도 나서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게 이제 다 사적 보복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 또는 직접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제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투표가 아니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단 떼거리즘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우리가 집단 민주주의라고 하고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에도 직접 민주주의가 답이다 뭐 이런 서클이 있기도 해요. 제가 아는 한 분도 거기에 속해 있는데 이분은 시내에 빌딩도 갖고 있고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맛을 정말 달콤하게 섭취를 하고 다니는 분인데 직접 민주주의가 답이다 이런 데 이제 서클에 들어가요. 그게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분은 직접 선거라는 거 우리 직접 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선거하고 직접 민주주의하고 혼돈을 겪고 거기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나 이런 생각도 안타깝게 들기도 하던데 지금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런 물결을 타서 마치 그 홍길동이나 로빈훗 같은 그러한 어떤 사적 보복 영역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말하자면 뭐 모범택시 같은 제목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정의로움을 독점한 듯한 집행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띠면서 어떤 최대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반대급부로서 묘사를 해놓고 그 사람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문화 소비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거기에 이제 박수를 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적 보복 어떤 물결이 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모범택시라고 하는데 보면은 또 주인공이 잘생겼죠. 주인공은 잘생겼고 반대쪽에 안티테제들은 이제 굉장한 악질, 악당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거기 보면은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던 이완용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선 국뽕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이병헌 씨가 이제 송강호도 부들부들 떨게 할 만큼 국뽕 배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나왔던 사람이 거기 또 모범택시라는 그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던데 제가 한 두 번 봤습니다만 재밌었어요. 싸움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한 뭐 열댓 명, 스무 명은 뭐 요 정도 살짝 뭐 피 정도 흘린 정도의 데미지만 입으면서 다 끝장을 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 암튼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먹혀드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위험한 드라마이고 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움트는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치적인 바람몰이로 연대가 되고 세력화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한반도에서 있었던 인민민주주의, 인민재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도 이제 갚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조선 체제에 대해서 항거했던 동학, 그리고 동학대를 같이 틈타가지고 이곳 경주 안강 옆에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 활빈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어납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긴 하지만 이제 도적대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최부잣집에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그래서 최부잣집에 그때 집안을 이끌어가던 그 분이 이제 활빈당을 이제 얼레고 달래고 소도 한 마디 때려잡아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예. 진보따리에 많은 이제 보상금, 보상품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달래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존경에 맞이 않는 최부잣집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시대에 잘 편성해가지고 적응해서 살아왔고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SK의 최태원 같은 사람입니다. 뭐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행복 운운하면서 이제 정권의 딸랑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그룹이, 기업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참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활빈당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도 이제 직접 행동이고 또는 사적 보복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얼핏 보면 우리가 나라가 잘 안 돌아가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었던 유니폼 입은 사람들, 예, 제복 입은 사람들,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잘 못 해내게 되면은
그런 사적 보복도 해도 되지 않느냐? 시민의 저항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총기 소지를 하는 아주 독특한 이제 풍속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라기보다는 풍속에 가깝죠. 근데 예를 들어 총기를 다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거기에서 회수를 안 하고 숨겨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총기 사고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만큼은. 그러면 총기가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정말 덩치가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난이 들이닥쳤을 때 동네에 있는 건달들이 총을 비밀리에 들고 또는 무기를 들고 그 집을 털러 가자라고 이제 모의 작당을 하다가 야, 저 사람 덩치는 작지만 집에 총 있다, 야. 총. 최신형 총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힘의 파워의 이퀄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총기 소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거기는 민병대 잘 조직되고 규율된 민병대는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문구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강에서의 사망 사건을 두고 이제 시민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자기들이 파헤친다면서 사립탐정처럼 막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깔아뭉개고 막 위협적으로 짓누르면서, 마치 대한 어떤 세력으로서 대한 제도에 유사한 어떤 폭력으로서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곁다리로 제가 말씀드리면 참 독특한 게 죄송합니다. 참 독특한 게 한국에서는 정파적으로 나뉘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는 죄송합니다. 콧구멍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예. 사회 압도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인민민주주의적 광장민주주의적 속성을 가지는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그 법치를 수호하고 또 사회를 리더해야 되는 변호사들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아무리 지탄받는 살인자라 하더라도 1770년에 그러니까 미국 독립을 앞둔 몇 해 전이죠. 그 보스턴 학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되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 군인에 대한 변론을 아무도 하려고 안 나서는 거죠. 이제 여론에 아주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도 변론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면서 법정에서 체살의 베카리아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 온 수많은 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 인류가 무시하더라도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희열에 넘친 감사와 눈물은 나에게 큰 위로가,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체사레 베카리아 말을 인용을 하니까 그 법정에 있던 배심원들과 청중들이 사이에서는 이제 전류가 흘렀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1700년대에 벌써 이미 그런 각성들이 일어나고 시민적인 소양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내 엄마가 누구 어떤 놈으로부터 아주 모멸을 당하거나 뭐 신체적으로 어떤 모멸을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모멸을 당했을 때 정말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겠죠. 정말 때려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서해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뭐 조류로 떠날려 갔든지 어떻든 간에 사연은 어떻든 간에 그 인민군들에게 사살되고 기름 부어져 가지고 해상에서 불태워졌지 않습니까? 인간 소각이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자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방구도 안 꺼내놓는 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화된 그런 폭력을 위임한 국가인데 그런 죽음을 앞두고 주적인 적국의 군인들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이 사살되고 태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꺼내놓는다, 성명을 안 꺼내놓는다, 규탄 성명도 없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야말로 사적 보복, 얼굴 정말 낯짝이라도 한데 갈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참 제어하기 힘든 게 바로 이런 것이고, 정말 법치라고 하는 자유민주 제도는 인민민주주의와 정말 그 벽 하나를 두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적 보복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